안녕하세요. 소마트입니다. 자,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죠. 하나만 남아서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. 구름 보여요? 아, 예쁘다. 어쨌든 식구들이 예쁘다고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. 이건 가져가지 마라. 하나는 남겨놔라.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좀 액자처럼 걸어놓을 만한 걸 만들고 싶은 거죠. 어우, 그래가지고 좀 커졌어요, 사이즈가. 이거는 사실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. 그냥 미카 레진이랑 크리스탈 레진이랑 부어주면 되는. 여기 보시면은 너무 쉽게 만들죠? 요거를 이제 내가 만들어야 돼. 여기다가 쉽지가 않아. 그래서 뭘로 할까? 막 포맥스도 생각해보고 뭐 몰드를 짜는 것도 생각해보고 별걸 다 생각해봤는데 좀 쉬운 길로 가요. 그래서 어저께 한가람문구 가서 단면 접착 우드락을 사왔어요. 걔를 잘라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등고선처럼 돼 있는 거. 어쨌든 그거를 표현을 해주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포토샵으로 막 그려보고 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. 지금은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죠. 제가 포토샵으로 그린 걸 출력을 해가지고 먹지대고 이렇게 그렸어요. 이 사이즈가 A4 사이즈가 아니어서 출력한 그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옮겼고요.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. 뭐야 이거, 도대체 어디가 높은 거고 어디가 낮은 거야. 네,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요거를 폼보드에 옮겨서 잘라서 하나씩 쌓아보도록 할게요. 이제 자, 이거 매번 나오는 이거는 나무 판넬 캔버스 쓰고요. 사이즈 어디 있었는데, 25에 25짜리 이 안쪽은 22에 22예요 스케치도 22에 22짜리 너무 커갖고 다 보여드릴 순 없는데, 이렇게 한쪽은 우드락,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은 스티커처럼 뗄 수 있는 접착식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얘 위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오려줄게요. 1번이 제일 높은 거예요. 그래서 4번부터 해서 오려줄게요. 자, 이게 제일 밑에 판 4짜리 두 개 큰 판이에요. 요거를 제가 이걸 몇 배속으로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2시간 넘게 칼질만 했어요.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파. 이렇게 잡고 하느라고 여기가 너무 아파요. 자, 이제 좀 붙여볼게요. 이게 스티커니까 이제 붙이는 작업은 쉽겠지. 이렇게 스티커가 떨어져요. 기분 좋아. 너무 꾹꾹 누르면 자국이 남아요. 조심해서.
어젯밤에 제가 했던 이렇게 작은 스케치가 이렇게 됐어요. 너무 뿌듯해요. 자,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뿌듯해하지 말고 다음 거 진행해 볼게요. 자, 저번에 이거 할 때 뒤에다가 내기퉁이에다가 박고 여기 중간에도 박아서 이렇게 끈 달아줬죠? 이런 것처럼 먼저 뭔가 작업하기 전에 푸시핀부터 조금 뒤에다가 고정을 시켜줄게요. 이 상태에서 젯소를 좀 칠해줄게요. 자, 한번 싹 발랐고요. 조금 마른 다음에 한번 더 칠해줄게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트 아크릴 물감으로 전반적으로 좀 칠해줄게요. 아무래도 나무가 색이 얼룩덜룩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른 컬러를 내기 위해서 네. 자, 이제 레진을 조색해서 부어보도록 할 건데요.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얘처럼 그냥 한 컬러로 쭉 부어줘도 깊은 데는 더 진한 색이 되고 얕은 데는 더 옅은 색이 되는데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층을 나눠서 진하게 조금 덜 진하게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좀 층을 줘서 효과를 줄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기왕 하는 거 층을 한번 내보자 라는 생각에서 1층부터 차례대로 점점 연하게 이렇게 해볼게요. 마고 스피드 레진 이거 써줄 거고 A 대 B, 2대 1로 사용할게요. 조색제에 아크릴 잉크 사용할 거고요. 홀베인 아크릴릭 잉크, 데일로 그린, 데일로 터코이즈 이렇게 두 컬러 사용할게요. 자, 이렇게 넘치지 않게 마무리했고요. 토치 쏴서 기포도 터트려줬죠. 이대로 굳히고 두 번째 레이어 해요. 자, 이제 세 번째 레이어 만들어요. 여기 보시면 기포가 좀 올라왔죠? 이게 뭐냐면 계속 터트려줘도 기포가 계속 올라와요. 이 사이에, 이 우드락 사이에 그 틈에서 약간 공기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또 새로 하나 더 해줄 거니까 네, 가볼게요. 아, 한 50배속 했을까요? 한 30배속 해서 엄청 빠르게 보셨을 텐데 저는 장장 매치를 했죠. 1, 2, 3, 4번 컬러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. 한 컬러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해준 보람이 있었죠. 더 연한 색을 만들어서 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을 끊임없이 좀 비교해서 부어줬고요. 꽃꽃핀에 걸어볼게요. 그냥 이렇게만 딱 하면 걸려요. 색상 차이가 나면서 뭔가 되게 깔끔하게 칠한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네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거 만들어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하셔서 소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.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.